지금 마음이 조금 많이 복잡하신가요? 마음이? 네. 긴장 많이 되세요. 아니요, 아니요, 긴장 안 돼요. 얼굴은 되게 상기되셨다. 아, 빨가신데. 예. 네. 조금 막 씻고 막 와서 그럴까? 예. 그러시구나. 아. 지금 사장님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보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일단 마음이 안정도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언가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깨지고 지금 부서지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얘기로는 뭐 풍파 무언가 이게 시작이 됐어요.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신 배반도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예를 들면 믿었던 사람한테서 내가 뭐 누군가가 등을 돌리던지 그런 걸로 인한 지금 괴로움 같은 거 네. 맞으면 맞다 맞아요.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돼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. 많이 느껴지고 무언가 내가 마음을 잡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뭐 수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? 하려고는 하는데 잘안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수습도 수습이고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. 근데 네네.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시원찮게 뭐잘안 돼요. 그러니까 마음하고 이게 뭐 사실 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네. 이게 진행을 하는 이 부분들은 아예 그냥 다르게 느껴지거든요. 에에에. 다르게 느껴지고, 두 부부가 같이 사세요, 지금? 지금은 따로 있어요. 그럼 이혼하신 거예요? 아니, 아직 이혼은 안 했고. 이혼하실 거예요, 그러면? 저는 안 했으면 하는데, 배우자 쪽이 너무 원하니까 자꾸, 이혼하자고? 예. 네. 몇년 사셨어요, 두 분이? 상관은 한 19년이니까 14년? 14년? 네. 14년 부부 생활 하신 거예요? 네네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. 네,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장님이 올해 뭐 수로 보면 다 깨지고 풍파가 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인간도 되고 하여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다 사실은 시작은 된 거거든요. 했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진작에 사실은 이렇게 좀 등지고 있고 틀어져 있어요. 틀어져 있는데 너무 바보 같아요. 본인이. 좀 그렇게 느끼기는 해요. 뭐야? 느끼는데 그냥 애기도 있고 뭐 어릴 때 원래 새엄마 이제 자라서 이제 좀 비교 형제도 있는데 조금 차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하는데 모르지 요즘 들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성격이 한 번씩 욱하는 것도 있고 사장님이? 네 요즘 들어 좀
한 번씩, 옛날 예전에 좀 그렇긴 했었는데, 아까 믿는 도깨 발등시켰다 그랬잖아요. 네네. 와이프 바람났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. 지금도 있어, 남자? 그거를 모르겠어요. 있는데. 있어요. 그래서 바보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실 저희도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한테는 무언가 안 좋은 이런 게 있어도 뭐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풀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, 그렇게 하지 뭐 헤어지라는 얘기를 쉽게는 안 해요. 쉽게는 안 합니다. 쉽게는 안 하는데, 지금 여기는, 지금 정 씨하고 박 씨는요, 조상에서도 합의 아예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조상에서도 합의 안 들고, 지금 정 씨에서는 너무 이 우기가 차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은.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 계시고, 못살것 같아. 그럼 혹시 애는 어떻게 돼요? 아기가 몇 살이에요? 지금 나이만 주세요. 초등학교 12살? 12살이요. 이야. 내기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더 독하게 못하는 거지. 뭐지, 이렇게 마음을 못 먹는 거, 못 품고 있는 것 같아 제가. 그러면 이혼을 하면은 여기 와이프는 아기 키운대요? 본인이? 본인이 키운대? 와이프가 바란다고 외도한 거를 완전히 들켰어요? 네. 들켰는데 그 남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름하고는 아는데 생년월일까지는 아는데 그게 그건지를 모르겠어요. 저도 자기는 뭐 아니라고 우기니까 뭐 맞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그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. 느낌상 그런 게 느낌이 오신다는 거죠. 네. 사실은 이제 뭐 아이를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내 부모가 있는 데서 자라는 게 제일 현명하고 좋죠. 좋은데 네. 저는 이 부부가 못 살아요. 사장님이 못 살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그 사실은 본인이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, 여지껏. 그런 것 같아요. 참고 그러니까 계시는 한 거거든요. 번씩 우국해서 한몇 년에 한 번씩 좀 싸우고 또좀 욱해서 또 싸우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온것 같긴 하거든요. 이게 참을 인자를 이제 새기시면서 사시는 건데, 사실 사장님은 외도하고 뭐 남자 바람나고 이런 것까지도 보시면서도 그냥 덮고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나와서 따로 있는 거거든요. 애가 있으니까,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. 그래, 그냥 그렇게 하면 나아질까? 저는 좀 기대는 있었죠. 근데 점점 뭐, 더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.
대중적으로도 안 좋아지고. 더안 좋아지고 있고,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좋지. 그래서 그럼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죽는다고 막 소리를 하니까 또 그러다 싸우고 싸우면 또 있기도 싫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왜뭐좀다 그냥 져줍니까? 아이 때문에? 뭐애 때문은 둘째 치고 배우자 좀 불편한 데가 있으니까 몸 신체에 좀 불편한 데가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그게 조금 눈에 밟히고 안쓰럽긴 한데,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, 그냥 그걸로 많이 조금 다툼이 있으니까. 그냥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조금 많이 참았던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아니라고 느끼니까.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의 지금 감정 상태가 지금 어디 뭐 병원 가가지고 만약에 진단을 뭐 정신과나 뭐 이렇게 뭐 상담, 심리 상담 하시는데 가가지고 만약에 받으면 진짜 뭐 진단이 나올 겁니다. 진단이 나올 거예요. 뭐 약을 처방을 받는다든지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. 근데 그 정도로 안 좋으셔요. 안 좋고 참고도 사셨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실 가정이 편해 밖에 나가 사는 일도 편하신데 지금 사실은 내 머릿속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. 요게 뭐가 해결이 되어야 내가 하는 일이 좀 편한데 그것도 안 되고.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를 생각을 해봐도 사실 답을 못 찾겠거든. 이게 너무 그래요. 어려워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걸 제가 살면 처음으로 이런 걸 신청을 한 거거든요. 오기도 처음 왔지만 그냥 뭐 손금도 제가 뭐 이렇게 막손이라 그래서 맨날 뭐 그렇게 큰 복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 그래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지라고만 먹고 사는데 그냥 자꾸 시간이 가도 답을 막 어떤 게막 어떻게 좀 편하게 낼수 있는 방법이 안 되니까. 뭐든지 참는 게다 답은 아니에요. 참는 게 답은 아니고, 그리고, 일단 저희는 신점이잖아요. 신점이면, 그냥 뭐 사주만 가지고 막 이렇게 다 풀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, 일단 뭐 조상이나 나머지 안 좋은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보입니다. 그런 것도 보이는데,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안 좋은 기운들도 많으세요. 두 분이. 그리고 집안 진중으로 지금, 엄마, 아빠, 애기까지 다 삼재예요. 다 삼재예요. 다 삼재 기운도 있고. 어떨 때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, 그냥. 아, 제가요. 근데 또, 선뜻 그렇게 막 생각을 못한 게, 그냥 제가 형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도 많이 받았고, 가족이고, 그래서 이제 조금, 거기에 조금 집착은 해요, 제가. 아, 너는 그래도 가족인데, 거기서 밉보이면 안 되고, 잘해야 되고, 좀 신경도 써야 되고,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, 1인설이 사장님은 사실은 좀 치이면서 사시는데 치이면서 살아요. 뭐 내가 여기 가도 좀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집에서도 치이는데 사실 그거는 갖고 계셔요. 치이는 거를. 치인다는 걸 알고 있냐고요? 아 치인 어떤 거지?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저건좀 사람의 있어요. 상황을 봐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, 좀 그런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 배려도 해야 되고, 저 사람 배려도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내가 다치고 내가 치이는 거예요. 내가 상처를 받고,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내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말씀드리는 건데, 뭔지 모르겠지만, 기운적으로도, 집안으로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앉았을 때, 그 사장님 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, 시인의 기운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, 집안에. 그거를 제가 잘 모르죠. 어머님이 아마 재워놓고 얼마 안 돼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거든요. 예, 어머니가, 그리고 지금 계신 분이 이제 새어머니,
신의 기운과 발전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. 근데 그런 게 있는 집안의 자손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지는 못합니다. 굴곡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 무당들도 그렇잖아요. 무당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많다고요.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거든.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실은 나는 내 딴에는 진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진짜 탄탄하게 난 사장님은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네, 좀 그런 편이 그냥 그냥 진짜 좀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잖아요. 사람들한테 치니까. 좀된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. 지금 돌이켜 보면 그냥 좀 순탄하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뭐 크게 뭐 다툼도 있지만 뭐 오래 살았고 뭐 이래저래 빚도 있지만 집도 샀고 전차도 바꾸고 뭐 꾸준히 우리 생각한 것만큼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데서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. 그렇게 뭐 많이 욕심을 낸다 뭐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요. 항상 뭐 그냥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만큼만 나는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큰 욕심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한 최근 한 1년 1년 6개월째 너무 힘든 거지 지금. 이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답을 못 찾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바람이 시작이 돼서 그 바람 안에서 너무너무 지금 곱하기가 많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삼재가 지금 2년째예요. 네. 2년째인 거 아시죠? 지금 이제 묵은 삼재로 들어왔고 내년에 이제 날 삼재인데 사실상 요런 것도 요런 그 신의 기운이나 조상의 바람들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기운을 많이 타는 분들은 요런 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. 근데 집안 진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그냥 소위 얘기하기 뭐 대주가 만약에 뭐 삼재다 이러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집안에 두 사람이 삼재다 그러면 누구 하나 죽어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셋이야. 근데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을 풀어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또. 풀어보려고도 했어요. 이제 왜냐면 처음에 아내가 들켰고 하긴 했었는데 자기가 뭐 따로 잠깐 나가 살자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나와 있고 뭐 애기도 뭐 2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보기로 하고 주말에 이제 번 주말만 제가 이제 시간 있으니까 보고 뭐 집에 쓰는 뭐 생활비나 돈 그대로 지금 제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이렇게 조금만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아지는 것 같진 않고 점점 안 좋으니까 저를 갖고 한 번씩 장난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. 왜냐면 좀 자기가 좀안 좋기 때문에 여름에 뭐 애를 데리고 물놀이나 놀러나 이런 거 혼자 못 하니까 방학 때는 그냥 매주 전화해서 같이 여행 가고 뭐 하자고 하자고 뭐 했다가 그 저는 느끼기가 좀 좋아졌나? 왜냐면 그게 나 혼자 한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좀 나아졌나? 그래 조금 내가 또 참고 다시 잘해보려고 해야지 그러고 좀 얘기를 꺼내거나 말을 하면 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아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나? 네. 뭐, 또 이혼을 하려고 그러니까, 재산도 몰라, 반반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다 아닌데, 과연 청산을 해서 빚을 갚으면 애는 어떡하지? 또 애가 걸리는 거죠, 저는. 그냥 무당의 시각으로 볼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조금 풀어야 돼요, 진짜로. 뭔가 정리를 해야 방법이 생겨요. 방법이 생기고, 만약에 그게 아닐시는 두 분은 살지는 못합니다. 살지는 못하는데, 그러면 이 지금 이런 상황이 나아지느냐, 지금 이 상황에서. 아니요. 그거는 나아진다고는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. 그러면 지금 나오셔가지고 점점 악화돼서 내려가셨다 하셨어요? 네. 하셨는데, 지금 계신 것보다 더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,
분명히 문제점은 보이고 뭐가 문제인지도 보이거든요. 근데 예. 이거는 무당이 풀수 있어요. 무당이 풀수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백날 뭐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본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그거는 제대로 한번 보셔서 필요해요.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사실상 그 원래 아내가 그랬던 사람은 아니거든요. 네, 본인이 맞아요. 아시잖아요. 이 사람도 지금 변화, 돌변한 거예요, 완전히. 네. 돌변한 거면 그 돌변했을 때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. 무언가가 네. 있었을 겁니다, 계기가.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 나가야 돼요. 그렇게 하면, 사실 무언가를 제일 처음으로 돌리기는 힘들지만, 조금은 지실 수 있고, 지금 사장님이 바라셨던 거, 사장님은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네, 아이 맞아요. 때문에. 네, 그게 그러니까, 좀 컸어요. 크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마음은 아프시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루에 12번도 헤어져야 되나? 안 해야 되나? 헤어져야 되나? 안 해야 되나? 아이는? 아이는? 또 아이는? 네, 좀 그런 것 같아요.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개 반복이거든요.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. 이거는 잡힌다고 봅니다. 제가 봤을 시.